안녕하세요. 호다닥이에요. 제가 오늘 자취를 편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취는 손 씻고 탱글탱글. 근데 오늘 자취를 준비한 거는 잡채는 한번 먹고 다 먹을 수도 있지만 잡채를 저장해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후다닥의 잡채 한번 맛나게 만들어 볼게요. 기름기가 적은 부채살을 이용해서 잡채 고기로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올로 핏물을 이렇게 눌러서 빼주세요. 진간장이에요. 3숟가락 넣었어요. 마늘 1/2 1 맛술 2숟가락 기준이에요. 참기름 1숟가락 넣었는데요. 이 고기는 야채 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재워둔 다음에 처음부터 고기를 재워놓고 야채를 썰으세요. 후추 약간만 넣으시고요. 표고버섯 6개가 한 팩이에요. 그래서 씻어서 물기 이렇게 꼭 짜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자르세요. 잡채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피망은 좀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요. 양파 큰 거예요. 큰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양파는 또 너무 얇게 썰으면 엉그러지니까 적당한 크기로 조금 두껍게 썰어주세요. 당근 옆으로 이렇게 어슷썰기 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좀 길게 보이게.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어서 이렇게 이제 녹여주시고요. 시금치를 넣어서 데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여기 군소금 조금 넣으시고 간장 한 숟가락 넣어요. 마늘 1/2 1 이렇게 간이 배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채용 시금치를 준비가 됐어요. 이거는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을 삶은 물에 넣어서 삶아주세요. 미타리버섯 끓는 물에 넣어서 2-3분 정도 삶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차가운 물에 씻으면서 물기를 꾹 짜주셔야 돼요. 먼저 물기를 꼭 짜줬지만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달구신 상태에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볶아요. 볶으실 땐 하얀 거 먼저 볶으세요. 색깔 있는 거 먼저 볶지 마시고요. 들기름 1/2 1 넣어요. 볶으시면서 밑간을 하시는데 그래도 표고버섯에 간이 돼야 되니까 간이 될 정도 넣으세요. 마늘 조금 넣으시고요. 미타리 버섯이 이제 볶아졌어요. 그러면 접시에 담아요. 표고버섯은 제가 데치지 않았어요. 요 센 거 씻어서 꼭 짠 물기 짠 거거든요. 그러면 요 후라이팬에서 익히는 거예요. 들기름 한 숟가락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중불에서 살살살살 익게 볶아주세요. 소금 밑간 조금만 해주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제 표고버섯이 어느 정도 익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표고버섯 삶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목이버섯 넣어요. 목이버섯에 물이 조금 있어요. 삶은 거라. 표고버섯도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주시면서 요 위에 또 밑간을 조금. 간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재료가 들어가면서 밑간을 또 하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 거예요. 요 볶으시는 재료에는 간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잡채에 묻힐 때 잡채에다 간을 할 거니까 처음부터 많이 간을 하게 되면 짜질 수 있으니까 밑간은 조금씩만. 마늘 정말 조금이에요. 채썰어 놓은 당근 먼저 넣으시고요. 당근은 이게 뿌리과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안 익어요. 당근을 먼저 이렇게 프라이팬에 채소들을 볶고 있잖아요. 채소들을 볶을 때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요. 왜냐면 자취할 때 기름이 또 들어가잖아요. 볶는 그 과정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부으면 느끼할 수 있으니까 기름은 최소화시키면서 볶으세요. 당근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피망 넣으시고요. 당근과 피망은 이렇게 볶으시고요. 진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잡채도 한번 올렸지만 양파도 그냥 같이 볶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피망이 색깔이 있는 거라서 양파가 색깔을 입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는 따로 볶아줄게요. 건소금 조금만 밑간하세요. 마늘 조금 넣어요. 양파에도 밑간을 조금만 해주세요. 두기름 2분의 1만 넣을게요. 당근과 피망에는 따로 들기름을 넣지 않고 볶았어요. 그냥 익히기만 했어요. 마늘 조금 넣어요.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여기 고기를 넣어요. 고기는 이렇게 볶다 보면 이렇게 물이 생겨요. 이게 졸아들 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용 고기는 좀 도톰하게 썰어달라고 해서 갖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잖아요. 그러면 고기 절 때 제가 물엿을 안 넣었어요. 지금 넣는 이유는 물엿을 지금 넣으면 단맛이 가미돼요. 그래서 물엿 이렇게 많지 않게 한 숟가락 반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윤기가 흐르게 볶아주시면 되세요. 조금만 더 볶으시면 국물이 사라져요. 이렇게 이 정도가 남았을 때 이제 불 꺼주시고 고기 넣고만 볶으시면 되세요. 간장 5숟가락, 물엿 8숟가락, 마늘 2분의 1만 이렇게 또 같이 넣어요. 잡채 500g이에요. 이거 끓는 거 바로 그냥 채반에 넣어서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샤워 한 번만 시켰었어요. 제가 잡채를 끓는 물에 넣고 8분 정도 삶았는데 8분 정도 끓은 다음에 잡채를 하나 건져서 먹어보세요. 잘 익었는지. 잘 익었으면 채반에 그냥 뜨거운 물 빼주시고 이렇게 볶으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안 익었으면 1, 2분 정도 더 삶으셔도 되세요. 간장 2숟가락 더 넣을게요. 이렇게 물이 후라이팬에서 물이 없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잡채를 간장과 물엿을 넣고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모든 재료와 넣고 무쳐주는 게 좋은 이유는 잡채라는 거는 아예 안 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잡채를 우리가 해놓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자마자 나중에 먹을 양을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살살 볶으기만 하면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잡채는 냉동실에 넣어서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볶아놓은 고기예요. 고기 넣어주시고 참기름이에요. 3숟가락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잡채를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양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잡채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놓은 잡채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먹을 때 볶아서 한번 내놔볼게요. 그러면 금방 한 것처럼 잡채가 더 맛있어요. 깨도 이렇게 벌써 뿌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바로 직행. 그런 다음에 먹고 싶을 때 꺼내서 해동한 다음에 후라이팬에 바로 볶으면 지금의 면발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드셔도 참 맛있어요. 후다닥에 탱글탱글한
잡채가 완성됐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볶아서 드셔도 지금처럼 맛나게 또 드실 수 있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